방식이 왠지 하나쯤 많이 야. 네. 저는 영어로 가겠습니다. 우와! 영어로 가겠습니다. 우와! 형, 와, 평균이 올라가는 거야. 와, 천금 만만 얻었습니다. 다른 두 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아무도 오지 마. 그냥 나 혼자 할게. 혼자 살든 혼자 죽든 할게. 오지 마, 오지 마. 상식. 우와. 상식. 우와. 이긴 것 같은데? 돌아간다, 선호야. 형, 영어 가. 야. 영어 가. 야. 야. 영어 박살 내줘, 내가? 영어 박살 내줘, 내가? 오늘 니네 실내 시청하고 싶네? 형, 지금 이거 폭파병 같아요. 형, 실내 시청하고 싶어? 영어 폭파이죠. 영어 박살 내줘? 우리 둘이 너무 추웠어, 오늘. 상식으로 가겠습니다. 우와! 상식으로 가겠습니다. 아, 함께 가라. 아, 최종병기랑 폭파병이랑 둘 다 왔어. 아. 그러면 지금부터 공부하고 모일게요. 네. 형이 말이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잠깐만 과외 선생님 된 것 같은데. 너무 쉬워. 너무 쉬워. 뭔데? 야, Good morning, Tom. 형. Good morning, Tom. 형. 어? 뭐야? 어? 에? 쉬워 라운드? We'll see you around. 처음 봤어요. 밤 못 바꾸죠. 오늘 밖에 너무 추운데. 왜 나 갑자기 밤 밖에서 잘 것 같지? Hi Jane, nice to meet you. 이건 알지? Hi Jane, 안녕. Hi Jane, pleasure to meet you. I'm Tom. Pleasure. I'm Tom. Wow. 몰라? Where can I find the shoes? Where? Where? 어디? 아이. 어디? Where can I find the shoes? 아, 신발을 도와드릴까요? 와, 너무 어려운데? 야, 이거 진짜 많이 쓰는 단어인데. Please make yourself at home. 제발 집. Make yourself at make home. Make you? Make. Make 만들다. Yourself. 너가. 응. 어. At home. At home. At은 장소야. 아, 예. 어. 이게 뭐냐면 너의 집처럼 편안하게, 그러니까 네 집처럼 생각을 해라. 편하게 계세요라고 한국말로는 할 수 있고. 와, 너무 피곤하다. 와, 뭘 쓰 이거. 아! 이건 잠깐만, 회화가 문제가 아닌데? 문법을 아예 모르는구나. 왜 문법을 몰라요? 아이고야. 뭐야 할 줄 알아? 단어를 알아요. 진짜? 네, 그러면 이제 아,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이제 그런 걸 정도는 알아요. 여기 뒤에 단어가 많은데 이거라도 외울까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그게 제일 빠른 선택이에요.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는 다 알지. 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그거는 월이잖아요, 월. 오, 야, 이거 쉽다, 이거. 단어가 좀 낫다. June. 7월. 그건 July. 9월. Spring. Spring은 봄이고. September. 아, September. 아, 10월. 10월? 나 이제는 기억이 안 나요. 단어 많이 안 되네. 아, 이러다니까. 이게 갑자기 기억 안 난다니까요? Face, 뭐 얼굴. 얼굴. Ears. Ears? 코. 귀. 손. Hand. 손가락. Finger. 거. 거. 덩. 덩? 어, 들어왔는데? 말. 입. 입속. 입속에 뭐가 있어? 목젖. 목젖 앞에. 성대. 성대 위에.
홍대 위에 목구멍. 아이고. 시험 범위가 어디예요? 처음부터까지요. 아, 이 책이? 아, 이 책이 시험 범위래. 아, 우리 거 너무 어렵다. 시험 범위 있다 그러지. 캐리커처는 이탈리아어로 과장하다. 맞지, 맞지. 과장하다는 맞는 것 같은데. 2019년 노벨 평화상은 아비아모드 알리가 누군데? 무하마드 알리 친구. 아, 그래? 그 아비아마도 알리? 이게 상식이라고? 도구성. 이건 전문가 아니야? 아, 잠깐만. 지금부터 이거 알지? 우리 지금부터 미리 잤다. 지금 좀 자두 자, 실내에서. 어차피 나가서. 이건 왜 실내에서 한 시간 자고 나가? 그럼 너 이거 얼마나 이득인데. 너 시간을 아낄수록 이득이다. 이게 상식이야. 이게 상식이라고. 여기서 살 수 있는 상식은. 솔직히 이거 공부한다고 내가 볼 때 될 것 같지 않거든. 야, 일단 내가 몇 개 내볼게. 마르팡 증후군은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앓은 질환으로 알려졌으며 큰 키에 팔다리가 비정상적으로 긴 질환이다. 동그라미. 동그라미. 될 놈들. 근데 이게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지.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앓은 질환으로 알려졌으며 큰 키에 팔다리가 비정상으로 긴 질환은? 마르팡 질환. 틀렸어. 마르팡. 이거 봐, 이래도 쓸데없어. 마르팡 증후군을 맞춰야 되는 거야. 이거 맞춰봐. 다음 중 달러의 원조가 된 화폐를 최초로 유통한 나라는? 아, 미국이지. 독일, 프랑스, 러시아. 프랑스. 미국이 없어, 독일. 정답은 독일이야. 잘했어. 잘했어. 톨스토이는 폴란드에서 태어났다. 아니야, 톨스토이는 핀란드야. 톨스토이 덴마크나. 덴마크 같다. 러시아. 아니, 다 틀리는데, 이거. 이렇게 알아가는 거. 잠깐만. 이거를 웬만한 사람들이 다 알아요? 내가 문제 내볼게. 달러 쇼크는 경제적 충격을 뜻하는 용어이다. 오. 오? 오. 다음에서 연상되는 것은 잘츠부르크, 네. 전라남도 신안군 중도면, 로마 병사의 월급. 소금? 소금이야?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적절한 거. 문자가 있어서 기록으로 남겼냐 아닌가. 오, 정답이야. 뭐라고? 이거 심지어 그거였어, 객관식이었어. 똑똑하구만. 이게 제일 힘든데. 지금 자면 50분 잘 수 있거든? 살짝 자듯이 하자. 오페라에서 프리마돈나는 주로 어떤 음역대의 여자 가수가 맞나? 소프라노. 아니야. 프리마돈나는 그거야. 소프라노. FT 아일랜드 팬클럽 이름이야. 능손이는 늑대의 새끼를 말한다. 맞아. 능손? 능군이. 맞아. 능손이? 실화손이라고 하잖아. 실화손이라고 그러니까 능손이 맞다. 맞아. 능손이는 곰의 새끼야. 곰 새끼를 내가 알아야 돼? 뭐 새끼야? 아니, 곰 새끼를 내가 알아야 돼? 야, 그럼 곰 새끼 말고 야 다른 새끼는 뭐라고 불러? 간자미는 가오리 새끼, 고도리는 고등어 새끼, 노가리는 명태 새끼, 개호주는 호랑이 새끼. 야, 발음 좀 살살해줘. 개호주? 꺼병이는 꿩 새끼. 저 진짜 미안한데. 초고리는 매 새끼. 나 안 하고 싶어. 그냥 우리 한번 잘 찍어보자.